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대종 기자. 네. 네, 2심 재판부가 이 삼성의 승마 지원, 또 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판단했다고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비교해 징역은 1년이 늘어난 25년을, 벌금은 20억 원을 늘린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동계스포츠 영계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인데요.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작업이 포괄적 현안으로 존재했고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 혐의는 이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데 어떤 점이 변수로 작용할까요?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유무죄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204억 원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에서는 승계 작업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2심에서도 대가 관계 등을 따져보면 뇌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영재센터에 16억 원의 뇌물을 준 부분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도 삼성 뇌물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